이 상태 병원 가서 마취 당해가지고 지금 기절해 있을 거예요. 여가생활 하고 오세요. 거기서 한 3시간만 놀다 와. 와! 헤이! 언제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어? 이런 대가리 반토막 나는 거 봤어 못 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강태는 위내시경 하러 갔고 지금 나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좀 심심해서 방송을 켰어요. 이강태 새벽 내내 아프다고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엄청 찡얼거리다가 지금 병원 가 있어. 지금 병원 가서 마취 당해가지고 지금 기절해 있을 거예요. 야, 너 진짜 자꾸 그럴래 이쁜마? 저기 안에 들은 저 모빌 있죠? 이 모빌 때문에 그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 텐트 쳤을 때는 이 티몬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품바가 자꾸 이 텐트를 걷어. 저거? 모빌? 와, 비켜. 얘야, 여기 그 양아치지 돼. 진짜. 너 이거 가져가. 방이랑 여기 복도랑 이강태 방까지는 청소 끝냈고 이제 여기 거실 치워야 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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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여가 생활을 내가 해드릴게. 여가 생활하고 오세요. 거기서 한 3시간만 놀다 와. 이쯤은 거기 가만히 있어. 다이어트 가지 말고. 잠깐 일로 와. 나와, 지금 제가 밖에 일을 할 때 이렇게 CCTV를 가지고 와서 CCTV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가비반이 똥을 좀 싸는 데는 저기야. 가비반이 들어. 그렇지. 하면서 됐어. 그리고 또 이제 일하다가 다이 한번 확인. 그리고 우리 버즈 어딨어? 우리 버즈 봐야 돼. 여러분 제가 정확한 버즈 병명을 여쭤봤어요. 따끔, 우리 버즈 아파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버즈는 내가 병원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거든. 그 병명부터 말해줄게. 진단명은 뇌신경계 이상에 의한 편측 마비로 보게 된대요, 버즈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얘가 봐봐, 똘망똘망하잖아, 정신적으로, 그치? 버츠야, 지금 옆으로 걸어, 옆으로. 또 나는 쫓아오겠대, 계속. 이렇게. 호전될 가능성이 많대요. 거의 완치까진 모르겠는데 거의 완치 수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미역회 어디 갔어? 우리 미역회. 어머! 헤이! 언제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어? 티몬아, 누구한테 인사했어? 우리 티몬이가 인사성이 밝아요.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들한테 인사했을 수도 있어. 아, 이 티몬 진짜 양아치다. 저거 다 뜯었구나. 저거, 밸브. 에어컨 이거 밸브. 밸브야? 이거 뭐? 어? 얌전히 구경만 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또 사고 치고 있었어. 어머, 미안해. 꼬리 밟았다, 야. 뿌리던 주머니에 넣고 다녀. 미럼 절단시켰어. 못 봤어? 미럼 절단시킨 거? 미럼 대가리 반토막 나고 봤어? 못 봤어? 여기서 앉아가지고 다이 깰 때 동안만 좀 놀다가 이제 방 좀 할 거야. 우리 애기 숨쉬는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될 거야. 무서워 저렇게 너무 오래. 너무 얌전하잖아. 배 움직이지? 어우, 괜찮네. 장난감 저거 이다비 거다, 다? 밑에 거? 심지어 이거 모빌 내가 다이 때문에 샀는데 이것도 이다비 걸로 됐어, 저게. 다 이다비 장난감이야. 아이고, 우리 공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방종할게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킬게요. 안녕 유바. 예전에 우리 반이 보고 이뻐가지고 우리 전화 와가지고 반이 종류 뭐냐고 하고 바로 반이 종류 분양 받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이 지금 이제 얼굴 밀어놔서 좀 추궁하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누구 강아지냐고 그래서 제가 키우는 거라고 하니까 진짜 혹시 자기가 키우면 안 되냐 자기한테 주라는 거야 얘를 진짜 진지하게 젊은 언니가 그것도 이쁜 언니가 반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대 근데 너무 선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뜻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